오늘은 광고 전통시장 민춘영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먼저 민춘영 회장님은 2001부의 기자로 오랫동안 생활하셨고요. 현재는 이제 광고 전통시장 제6대 회장으로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천 광고 전통시장 상인 회장 민춘영입니다. 저희 이천 광고 전통시장은 2010년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은 시장으로 이천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천의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저희 우리 시장은 평소에도 맛있는 먹거리와 보고 즐길거리가 많은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매월 2일, 7일, 5일장이 열리는 날 시장에 오시면 더욱더 많은 구경거리들과 활기찬 시장의 모습 그리고 그 에너지까지 가득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야채, 과일, 생선 등 신선식품들로부터 즉석에서 만드는 맛 좋은 먹거리 그리고 다양한 생활필수품, 잡화까지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그래서 저희 상인분들도 그 힘든 와중에 정말 힘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체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경비도 재난 기금이 풀리면서 침체되어 있던 상권도 많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전통시장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것만큼 앞으로도 계속 저희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회장님 지금 2년 지났나요? 지금 1년 딱 6개월 정도. 우리 회장님 지금까지 2년 동안 오시면서 이 상인회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 있다든가 또는 그게 남는 일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1년 6개월 동안 좀 기억에 남는 일들 무수히 많아요. 정말 많은데 제가 상인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 많은 시장들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시장들만의 그 장단점을 나름 정리하면서 좀 우리 시장과 비교 분석 또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회장직을 맡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한 바 없었지만 2019년 상인들의 추천으로 한 명을 포기하였고 세 명과 투표를 하여서 과반수 이상의 표차이로 제가 선출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려운 건 좀 있었죠? 어려운 점도? 매일매일 힘든 것 같아요. 매일매일 힘든데 그중에서 뭐 또 조금 그나마 좀 힘들었다 하는 거는 우리 시장이 그 이천시 중심 시장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상가 상인회에 대한 민원도 많고 시설 등에 관련된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면서 시민분들의 민원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그 점이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기도 하고 우리 또 우리 시장이 2일하고 7일날 민속 5일장이 열리는데 함께 소통이 아직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상생해서 나가는 과정이 조금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5일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서로 양보하고 그렇죠. 협상하면서 그리고 상호 보완적으로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한다면 뭐가 좀 잘 안 맞나요? 5일장하고 뭐 그닥 안 맞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시장 안에 구역 안에서 장이 서기도 하지만 공간이 제한적이니까. 네, 그리고 밖에서도 이제 장이 그렇죠. 서는데 평상시 이제 시장을 오고 가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주차 공간이 솔직히 저희 전통시장 협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오고 싶지만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특히 또 장날은 그 밖에 그 공원 주차장 그 한쪽 면을 그 막고 장에 서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막으면서 또 장애인 주차 시설 가지고 막는 상태여서 아무래도 뭐 일반 시민도 불편한데 장애인들도 많이 불편하시겠죠. 그런 게 조금 개선되어야 될 것 같고 그 시장 내에 장을 서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보이자는 그 자리 싸움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통로 확보가 좀 힘들어요. 장을 보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좀 좁혀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아직 그런 게
제도가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좀 그런 문제점들을 조금 좀 협의해서 나가면 어떤 정비는 할 필요는 있다. 그렇죠. 한 번쯤은 네. 정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일반 시민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장을 보고 가려고 하면 일단 그 앞에 주차 공간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주차에 제한이 많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다고 그걸 또 당장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좀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건너편에 북계천 건너편 쪽에 성당 쪽 그쪽 주차장 라인을 현재 지금 돈을 받고 있죠? 그렇죠. 장날만이라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뭐 무료로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평상시 장이 안 쓰는 날 우리 상인회가 그 주차를 그 주민들을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서 주차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좋죠.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제일 부러웠던 게 주차 공간이라서 그렇죠. 시장 내에 아니면 시장하고 제일 근접한 곳에 주차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상인회 고객센터가 저희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고객센터 없는 거하고 주차장하고 있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도 뭐 추진해야 할 일 중에 하나겠지만 네. 뭐 그렇게 되기 전까지라도 아니 그런 공간을 저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로 인해서 좀 편의를 봐준다면 네. 아무래도 조금 접근성을 봤을 때 시민들이 더 쉽게 더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시야가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보셨나요? 그냥 주차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했던 주차장이긴 아직 얘기는 예.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초콜릿 마케팅 지원사하고 이라고 또 지원돼서 신청해서 좀 된 게 있어요. 네. 이제 거기 보면은 전문적인 그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첫걸음 마케팅 사업이라고 지원해서 된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시크 때문에 아직 진행되진 않지만 이제 거기에서 저희 그 컨설팅을 받게 되면 이런저런 저희 시장이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저희 시장이 앞으로 문화 관광의 시장이라든지 많은 그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컨설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갔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이거 언제 끝날까요, 용역이? 지금 아주 그 담당하시는 분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 정해지는 대로 아마 이제 연락이 오면 아마 네.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제가 생각했던 시장의 앞으로 발전 방향과 네. 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지 같이 좀 잘 협조해서 컨설팅을 받을 예정입니다. 회장님이 이제 임기를 하면서 어떤 시장을 맡기 바라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한번 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 바람이 좀 있다는 말씀을 주세요. 저의 바램은 어느 시장이든 간에 아마 같은 마음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정도 마음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리고 고객들이 그 마음을 받아서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그 기억에 남는 그런 곳으로 남고 싶은데 어느 시장이든 간에 같은 마음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 만큼 정도 마음도 듬뿍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리고 고객들이 그 마음을 받아가서 행복하게 웃음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상인들이 네. 좀 한마음 한뜻으로 네. 손님을 대하고 네. 억울한 손님이 없도록 예를 들면 뭐 바가지를 씌우지 않거나 전통시장인 만큼 더욱더 위생에 좀 신경을 쓰고 네. 그리고 좋은 상품을 좀 저렴하게 판매한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활기를 띨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고쳐간다면 더 좋은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가 어려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도나 우리 이천시가 또 정부가 이제 긴급 재난기금을 투입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전과 후의 차이가 내가 봐도 월등히 나요. 네. 어떻습니까, 회장님, 그 상인회 회장으로서 그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처음에 이 코로나 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정말 네.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게 이제 국가어학원으로, 이천의 국가어학원으로 이제 그분들이 오면서 네. 갑자기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 그 매출이 하루 매일 매출이 한 진짜 많게는 70% 이상 감소하는 것도 많고 어떤 분들은 정말 뭐 진짜 돈 1,2만도 못 팔고 가신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참 안 다녔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뭐 다니지 않으니까 당연히 매출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네. 그런데다가 뭐 나오면 또 뭐 내가 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그 불안감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민들의 불안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정말 그때부터 2월 저희가 처음부터 네.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방역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장에 보이는 사람들이 술을 셀 정도로 그랬었는데 처음에 경기도 재난기금이 풀리면서 이게 정말 경기에 정말 이게 도움이 될까? 네. 이게 시장에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거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풀리면서 시장이 다시 좀 활기를 찾았어요. 활기를 찾고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도 뭐 이게 8월 달까지 기금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기금들을 많이 쓰셨나 봐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상인들하고 이제 제가 뭐 낮에 왔다 갔다 하거나 출퇴근할 때 항상 물어보거든요. 네. 요즘에 지역화폐가 많이 쓰고 오냐? 그렇죠. 아니면 재난기금으로 해서 좀 어떻게 매출이 좀 바뀌었는지 네. 자주 물어보는데 요즘에는 또 많이 안 나온대요. 그래서 상인들은 뭐 벌써 다들 쓴 것 같다고. 아, 그래요? 예, 많이 그렇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좀 침체되는 분위기라고 할까?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도 보니까 사람이 꽤 낮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쵸. 네. 지금 많이 좀 그래도 사람이 그렇죠. 좀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아마 그 조금이라도 여기 활성화됐다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이천시나 또 경기도, 왜 우리 회장님이 광우전통시장이 활성화 차원에서 뭐 아쉬운 점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시가 좀 이런 건 좀 해줘야겠다. 정말 절실하고 도와달라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을까 좀 말씀해 주시죠. 절실한 거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뭐 사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꼭 뭐 있어야 할 것을 부탁한다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첫 번째 상인의 고객센터가 없다라는 거. 상인의 고객센터? 네. 네. 부탁해야 할 것은 정말 많지만 몇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자면 네. 네. 상인의 고객센터. 상인의 고객센터. 예. 네.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세를 얻어서 이렇게 현재 여기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네. 네. 저희는 제가 생각하는 고객센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천시의 제일 중심인 시장인 곳에 그렇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이 공간에서 뭐 예를 들면 뭐 소소하게 모일 수 있는 모임의 장소. 그런 편의를 좀 제공하고 싶고 네. 이천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공유해서 네. 그런 걸 좀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희는 또 이게 위치가 위치는 2층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에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좀 고객센터 유치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주차 공간이 정말 절실 필요합니다. 근처에 공연 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인접 쪽이 또 입장이 열리면 주차 공간이 또 협소하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이로 말할 수 없이 좀 많이 불편하죠. 주차 시설이 있다면 시장을 찾는 고객분들의 불편은 많이 좀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그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깨천 이쪽으로 시장 쪽으로 장이 이렇게 쭉 쓰지 않습니까? 네. 평일날에는 이제 이쪽 공간을 좀 활용하는 상인에서 광고 전통시장에서 이쪽을 재래시장에서 전용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방법이겠네요. 근데 장날은 그걸 못 쓰기 때문에 그 길 건너 쪽 성당 쪽에 있는 그 주차 라인을 전부 이 상인에서 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해줘도 뭐 시에서 그렇게 해준다면 네? 시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상인들 뿐만 아니라 그렇죠. 시장을 애정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오래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거로 인해서도 또 좀 주차장을 좀 그런 전통시장의 주차장 공간을 좀 해주신다면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상인회에서 그 주차 라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필요할 겁니다. 네네. 만약에 그렇게, 네, 그렇게 되면. 왜냐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다가 차를 대버리면 종종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못하니까 그렇죠. 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부터 이 차를 세우는 곳을 관리 감독하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맡기시면 필요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아마 상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상인의 조직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만데 그거를 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렇죠. 아마 뭐 따로 벌어지는 민원이나 이런 게 아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만약에 정말 된다면 저희가 이제 관리 감독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 좋겠죠. 그 관련 과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좀 협의하셔서 그 총을 좀 해보세요. 그 동시 공문을 좀 보내서. 그래서 뭐 시장님 면담도 좀 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부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 전통시장은 2012년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해주지 않을까 긍정적인 답변을 나올 겁니다. 저도 솔직히 그 생각은 솔직히 못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좀 제안도 한 번쯤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네. 저희 그 아키트 사업을 진행한 지가 현대에서 진행한 지가 10년이 이제 넘었어요. 네, 10년이 넘어가지고 그 가끔은 그 배수 문제도 생기고 그 누수 네.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수를 하긴 하나 해마다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정말 전문적인 그런 시설을 체크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을 좀 그 용역을 좀 찾아서 네. 좀 보수 문제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다시 좀 다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이게 저희가 전통시장이 구역이 확장이 되어 있는데 네. 지금 1차적으로 그 한 구역만 네. 그 아키히트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이쪽에 보면 또 2차적인 구역에 아키히트가 그렇죠. 지금 현대화시설이 안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키히트 시설을 좀 현대화시설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그리고 뭐 햇빛을 차단하려고 하는 그 어닝이라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상점가들 서로 가리고 이러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키히트가 이거 공지 지금 씌우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저쪽은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서도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시설 면에서 그런 걸 좀 진행해 주셔가지고 그런 민원도 좀 해결할 수 있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은 이제 어찌 됐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그렇죠. 가능하고요. 또 시도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안들을 구체적인 안들을 이렇게 가서 과장님과 국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하면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좀 얘기 중이고 요번에도 네. 좀 얘기했는데 뭐 예산이 어떻게 잡힐지는 모르겠어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시장 뒤에 보니까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그 이번에 협의를 좀 과장님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공간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뭐 찾아볼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현대화 시설을 꼭 굳이 저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네. 문화 환경을 시장을 대기 위한 그런 그 발판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컨설팅을 받는 거거든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상인들의 영혼은 공원에 다른 활용도가 있지만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받았을 때 아 여기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주차장이 필요하든가 현대화 시설을 꼭 해야 된다든가 그냥 뭐 모든 정비를 좀 해야 된다라고 이제 컨설팅에서 자문을 구하면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시와 또 협의를 해야겠죠. 그 회장님 그 공간이 어떻게 좀 활용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알다시피 그 공간 공원 자체가 네. 어린이 공원의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못합니다. 예. 뭐 지나가는 시민들은 아마 누구는 한 번쯤은 다 봤을 거예요. 거기 뭐 저 수채신 분도 많이 오시고 네. 노름하시고 뭐 항상 그 잘 접근하기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은 그 공원을 좀 이용하기가 좀 꺼림칙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꼭 그 공원을 꼭 그렇게 왜 꼭 방치해 두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게 된 동기도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저희 시장만의 공간이 아닌 이천시 전체를 보고 이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싶어서 컨설팅을 하게 된 거.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회장님께서 우리 상인분들이나 또 우리 이천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저희 시장이 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위해서 상인들의 자세만큼이나 좀 우리 시장이 좀 한 뜻으로 한 목소리를 좀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회는 상인분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만큼 상인분들도 저희 상인회에 많은 조언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고객 안전을 위해서 마련된 황색성도 저는 나 스스로부터 좀 잘 지키고 고객들로 하여금 좀 깔끔하고 정돈된 네. 그런 모습의 우리 시장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간혹가다 들어온 민원들이 있어요. 요금에 대해서 좀 오해가 가는 부분 그리고 단골이 있다 보니까 앞에 사람은 2,000원을 1,000원에 준다거나 했는데 뒤에 모르는 사람은 2,000원을 받아서 좀 오해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카드 결제를 받을 때 아니 결제를 받을 때 꼭 현금만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다 카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고 다 카드 써요. 전통 시장이긴 하나 그렇죠. 카드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네. 꼭 카드 결제와 당연하죠. 현금을 받는 거에 차질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누구보다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이 그런 면에서 좀 앞장을 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 회장님 그 말씀 들으니까 지금 번뜩 생각이 났는데 내가 언젠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 제일 시장가는 많이 싼데 왜 굳이 마트를 가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카드가 안 되니까 마트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금에서 공제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재래시장 가버리면 이게 맞아요. 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찰만 받고 카드를 안 받아버리니까 그래서 전통시장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문제겠구나. 이 사람들은 그 세금 공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게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카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맞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장을 살 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싸니까 오기도 하지만 또 싼 물건을 가져올 때는 수익이 이익이 별로 솔직히 상인들이 많이 이익을 그렇죠. 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 대형 마트는 뭐 저렴하게 팔지만 기업이다 보니까 똑같은 물건을 갖고 오더라도 많은 양을 확보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갖고 올 수 있는 시장은 소량의 물건을 조금 조금씩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마 2,000원, 뭐 3,000원 받을 때 물론 카드로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대세는 그렇지. 카드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인들이 좀 의식이 좀 변화가 그렇죠. 변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 많이 권하긴 했지만 좀 아직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앞으로는 좀 변해야 된다 그래요. 생각합니다. 뭐 회장님이 그런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독려도 하시고 네네.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애기 엄마라든가 어르신들이랑 물건을 사면 직접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마트나 이런 데처럼 배달해 준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광고전통시장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게 어떤가. 전화가 오면 구입을 해서 배달해 주는 네네. 그런 사업까지도 좀 하면 늘 생각하고 있죠. 늘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그걸 인해서 인천시 저희 담당 부서에 예. 이제 주무관님하고 예. 서울에 있는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예. 다녀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초등 비용이라든가 예. 그리고 그 절차상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저희가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또 경기도에서도 그 배달 사업 지원 사업을 아마 올 9월달 안에는 그 정책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늦어도 내년은 시험을 네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는 뭐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하고 그거에 있어서 다른 시장이 하고 있는 단점들을 좀 저희는 지금 보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만약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저는 바로 스타트할 수 있도록 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 앱을 만들어서 네. 한다거나 또 여기 상인의 사무실에 전담 콜센터를 만들어서 네. 하시는 분이 필요할 테고 또 배달하시는 분이 필요할 테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콜센터 자체에도 그 모든 그 장소가 이렇게 복귀센터나 이런 곳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는 또 그런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가 이제 협의해서 또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어쨌든 뭐 하는 게 많네요. 많아요. 많고 저희가 뭐 올해 지원 사업 작년부터 만약에 것도 되게 많고. 그렇게 되면 네.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보면 네. 네. 그래서 그쪽만 배달하고 싱싱한 제품을 여기서도 얼마든지 구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럼요. 제가 봤을 때 그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잘 되게 말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이 아무래도 네. 큰 대형마트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고민받기 사업 처음으로 제가 해서 제일 큰 사업을 따냈는데 그 작년에 9월부터 열리는 행사를 했었어야 됐었어요. 네. 근데 이천에 그 돼지열병 때문에 그게 또 2천만 연기가 되어가지고 다른 곳에서 다 행사를 진행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연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해서 올해로 미루어졌는데 또 올해는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업들을. 소소하게는 뭐 공연부터 마케팅부터 뭐 그렇죠. 저희 전통시장 뭐 시장의 로고송 뭐 또 시장의 캐릭터 또 동아리 뭐 이것저것 제가 지금 올해 손질되게 되게 많아요. 네, 많은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거에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코로나가 뭐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 가면 네. 종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되기를 바래야죠. 그 우리 이천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을까요? 이천 시민들께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도 저희 전통시장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또 시장을 방문하면서 네. 불편했던 부분이 있으면 네. 언제든지 저희 그 상인회로 좀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잠깐만요, 회장님. 그 상인회 전화번호도 말씀해 주시죠. 저희 시장을 이용하면서 만약에 네.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네. 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인회에 네. 이렇게 띄워주실 거죠. 그럼요. 네. 일단 뭐 불러주세요. 우리 불편 센터 전화번호는 네. 633-4243입니다. 633-4243. 예. 오늘 전화하면 뭐 불편하다고 예, 예. 바로 예, 예. 해주는 거죠. 불편한 그 뭐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상인회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천시에 또 건의를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번호로 전화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가 지금 있나요? 예, 물어보면 많이 와요. 네, 그러면 있다고 있으면 있다고 말씀해 줘야 되나요? 저희 해드리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장이 또 언제 서느냐 이렇게 전화도 많이 오시고 저희가 전화번호를 굳이 안 가르쳐줘도 전통시장을 치면 나오나 봐요. 그 요즘에 뭐 배추가 한 달에 얼마씩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 뭐 여기서 또 그쪽 가게 연락하고 연결도 해드리죠. 얼마냐 그래서 답변해 줄 수도 있고 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가능합니다. 뭐 아직 배달은 안 되지만 네. 이것도 어르신이 나 뭐 좀 사다 줘 그러면 어때요? 어르신이 예를 들어서 뭐 배추 몇 단 사다 줘 그러면 어떻게 사다 줘요? 어떤 곳이면 뭐 제가 일단 어떤 상황이면 제가 사다 드려야지. 어쨌든 그렇게 네. 하시고 네, 그 우리 신부께 계속 이어서 말씀해 네. 주시죠. 그렇게 해서 뭐 건의 주시면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것이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좀 너무 원색적인 비난이나 좀 심한 좀 욕설은 좀 삼가해 그렇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제 시민분들이 어째 수준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분들이 없고 어쨌든 뭐 이 광고 전통시장이 잘 되기를 또 유지가 돼서 다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회장님이 좀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게 착착 사업이 진행된다면 네. 아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애용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그 지금 보니까 우리 이 광고 전통시장 내에 어떤 이전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노점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지금 뭐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저희가 뭐 크게 뭐 아직 뭐 진행된 사항은 없지만 일단 6월 5일날 네. 그 노점 상인분들과 시청의 관계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건설과 그리고 광고동 네. 그리고 청년대기 동장님들과 당장 모여서 저희 시장에서 한번 네. 6월 5일날 노점 실명제에 관한 1차적인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 이제 지속적으로 잠깐만요. 노점 실명제? 네. 그러니까 노점이 누구 것이냐? 네. 그 명의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죠? 네. 실명제군요. 실명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조금 원만하게 좀 상인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좀 없이 좀 아니 그 노점이 내 거라고 실명 알려주면 되는데 뭐 부딪힐 일이 그렇죠. 저희가 얘기할 때는 그런데 또 상인들분들은 또 그거를 달리 오해를 하면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오해 없이 잘 좀 원만하게 좀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여기 안내를 통해서 노점분들한테 문자라든가 이런 걸 보내서 이런 설명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면 될 건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해야죠. 네. 왜냐면 지금 노점 대표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회의 진행은 노점 대표요? 예. 노점 대표 요 일이 노점 실명제 그거에 관해서 노점 네. 대표가 또 이제 새로 또 한 명이 생겼거든요. 그게요. 나는 이 얘기를 진작에 들었습니다. 그 작년인가 아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광고 전통시장에 상가를 가지시고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반면에 노점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세워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을 그동안 우리 시가 관리를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네. 근데 그 관리를 할 때 지금 이분들이 그 자기 그 건물도 아니고 자기 땅도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뭐 몇 천만 원씩 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 거래해가지고 매매도 하고 실태가 이렇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온당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돈 주고 사신 분들은 또 억울하겠지만 이건 뭐 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점에 하는 건데 그걸 막 그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이런 관행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루기 끊어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이 노점을 활성화하려면 정말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천 안내에 뭐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네. 뭐 이런 뭐 한부모 가족이라든가 어르신 독거노인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노점을 줘서 그분들이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노점을 뭐 다섯 개 막 두세 개씩 가지고 무슨 기업처럼 운영을 하고 이러면 네. 이것은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마치 재산화 해가지고 자기네가 그걸 팔고 사고
이게 아주 부정한 일을 이 사람들이 저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 때 그런 얘기도 회장님이 분명히 그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또 시가 강력하게 네. 또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언제 회의가 또 하나요? 그러면? 예,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회의가 조만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럼 그 실명제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가? 이제 또 2차 회의를 하면서 일단 실명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했고요. 그렇죠. 그 2차 회의 때는 실명제를 하면서 뭐 이제 앞으로 이렇게 뭐 진행될 것이라는 걸 또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솔직히 저도 뭐 지금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뭐 지금 전투시장이 지금 실명제는 꼭 필요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유형이 솔직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보니까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그 노점을 또 무단으로 다 점유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은혜 시장 그 앞에 네. 그쪽은 뭐 보니까 그 맞은편이 네. 다 자기 거더만요. 네. 그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자기 가게 하면서 맞은편도 자기 거예요. 이게 원래 통로를 다 막고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런 문제도 다 정비를 해서 철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대지팀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차사에 대칭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분들을 좀 생계를 위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자기까지 자기네가 무단으로 점유해가지고 하는 것은 이건 정의롭지 않은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참에 그것도 상인회하고 회장님이 주축을 하셔서 그런 것은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존에 이제 전통시장 그 명예회고 이용 그 노동상인들을 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제가 여기 오기도 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상황에서 시에서 처음부터 이런 지령했을 때 좀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일들이 계속 불거졌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 그 부작용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내가 하던 것을 어떤 제안을 주고 뭔가를 자기 것을 뺏긴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반발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참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오래전부터 시에서 말이 나왔어요. 작년부터 네. 계속 이 노동상들에 대해서 이 각 지자체에서요 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노동상들 다 이 정리되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의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근 시군 어디든 지금 뭐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이천 씨가 내가 봤을 때 가장 늦는 것 같습니다. 좀 늦어요. 네, 늦어요. 하지만 제가 또 그분들도 저희 또 상인회 회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잘 좀 어머나게 좀 조율이 돼서 네. 상인들이 권리도 좀 찾아오고 그렇죠. 또 시는 시대로 또 현 시장에 맞게 왜냐면 지금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불리한 입장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불리한 입장도 많고 단속에도 많이 또 제일 또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또 주위에서 사람들 간에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이런 곳이 들어갔을 때는 맨날 이렇게 벌써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계속 이런 게 이거를 뭐, 또 뭐라 그러지? 그거를 없애지 않는 한은 계속 반복적인 게 지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 노점 실명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떳떳하게 그 자리에서 저는 장사할 권리를 좀 찾으라는 저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의구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구간을 일정하게 똑같이 대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번호를 다 달아서 거기에 기존에 하던 사람들 그 구간 하나씩 다 줍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을 뺏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개 이상 못 갖게 한 개 이상 못 갖게 그렇게 하나씩만 다 줘서 하고 나머지는 아까 금방 전달해 말씀드린 대로 차사의 계층, 독거노인, 저
홀로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다 먼저 배분해요. 보통 상식으로는 이 국가 땅을 자기네들이 불법 건물 져가지고 사용 파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도지사가 이 계곡에 네. 싹 설거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 국민들이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 너무 통쾌했어요. 저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도요, 권리금을 몇천, 몇억씩 주고 다 그걸 삽니다.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니, 등기가 있습니까? 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그걸 산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국가가 그런 것까지 배상해주고 보호해줄 의무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법 건물을 권리를 사가지고 자기네가 샀기 때문에 억울하다, 내 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법이 그걸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 광고전통시장이 좀 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반드시 이 노점은 정리를 해야 된다. 예, 반드시 좀 필요하고 네. 예를 들면 아침에 잠금 어제, 그러니까 어제는 없던 게 오늘 가게나 시장에 나와보면 노점이 하나 생겨있어요. 그렇죠. 상인의 말도 없이.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뭐 걔네들 그분들을 뭐 어떻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집행 강제를 못하는 거죠? 그럼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 시장에 없죠. 없어요. 저희 상인의 민원을 시에서 시에. 시. 예. 그러면 시에서도 시에서도 마찬가지. 시에서도 민원을 하지만 나와서 그걸 처벌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못해서가 아니라 좀 뭐랄까 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조용히 그 주위에서 해결되기를 그렇죠. 바라는 게 좀 큰데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작용도 있어요. 그게 정말 어려워서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골라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번에 네, 좀 원만하게 이번에 이게 시작이 됐으니까 네. 일단 시작은 됐으니까 시와 또 저희 상인회 또 상인회와 같이 잘 좀 그래서 이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팔고 사고 하는 이런 부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그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작년에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도 이제 과장님이나 뭐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를 좀 하고 했었거든요. 뭐 앞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거 잘 해결되려야 합니다. 앞으로 좀 언론에서도 너무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상인들만 좀 전이 하지 말고 그럼요.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럼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분들은 보호를 해드려야죠. 당연하죠. 근데 이게 크기가 이게 자기 마음이에요. 막 뭐 10m짜리 있고 5m짜리도 있고 3m짜리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그렇지. 규격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면 일정하게 구역을 정리해서 그분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분이 막 3개씩 4개씩 잡고 있으면 이건 잘못됐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게요. 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진행하면서 좀 힘들 네. 것 같아요. 아유, 장시간 동안 이것도 많은 말씀 나눴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 저 시민들께 또 상인들께 인사 한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다소 해결하기 위해 시장 중앙에 손소독제가 비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상가별 소독을 할 수 있는 방역액도 많은 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별 자체 방역에도 힘써주시고 저희 시장도 방역에 있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노점 실명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와 상인회가 원만하게 협업하여서 공정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광고전통시장을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